또 식객들의 발길을 끌고 애태우는 바로 그 맛.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맛의 향연. 그 비결을 찾아 기다려야지만 출동합니다. 오늘 찾은 곳은 경상남도 창원 등례시. 이곳에 줄 서서 먹는 맛집이 있다는데요. 네.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여기 사람 많은데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4-50분 기다렸어요. 저희 한 1시간 정도. 항상 지나가면 여기는 들려서 먹고 가기는 해요. 맛집은 기다려야죠, 당연히. 대접받는 느낌이고 음식의 퀄리티가 틀립니다. 스트레스도 확 풀리죠.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먹을 수 있다는 오늘의 음식. 그 정체가 궁금한데요. 과연 손님들 애태우는 오늘의 음식은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뭐요? 묵도 있고 담백하고 맛있는 된장, 찌개, 물맛이. 아이고 맛있겠다. 와. 와. 점심입니다. 반찬들이 이렇게 많아요? 괜찮냐? 아, 그러니까 잠깐. 어머, 전에 도둑에 너무 많아요. 상에 비해서 음식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딸이 부러질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14초. 아, 단맛이 너무 서운해. 한 입 먹기 시작하면 절대 젓가락을 놓을 수 없다는 숯불고기. 강한 중독성으로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이 맛. 매콤달콤 담백한 고등어 조림. 한식의 최고봉. 한국인 밥상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소울푸드. 된장찌개. 아, 요즘 꽃게찌개 맛있는데. 여기에 구수함 가득한 도토리묵과 도토리전부터 멸치볶음, 배추김치, 꼬막무침 등 총 9가지 밑반찬까지. 지금까지 이런 한상은 없었다. 무려 14가지 음식으로 배가 터지도록 즐길 수 있는 숯불고기 한상입니다. 손 안 가는 반찬이 없네요. 종류가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되게 고민돼요. 푸짐하게 나오니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하고 푸짐하게 즐기는 14첩 숯불고기 한상이 바로 손님들의 줄 서는 첫 번째 이유. 고기는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라고요. 맞죠? 입안 가득. 맛있겠죠? 완전 맛있어요. 고기 먹는데 쌈이 빠질 수 있나요? 상추 위에 고기 올리고 마늘 쌈장까지 올려서 한 입에 넣으면 살짝 많이 담백하고 달지도 않고 너무 맛있습니다. 고등어 조림은 또 얼마나 맛있게요? 입에 딱 넣으면 눈이 번쩍 뜨인다나요? 고등어와 물을 함께 먹는 건 필수. 생선은 안 좋아하는데 여기 고등어 조림을 하나도 안 비리고 맛있습니다. 뭐야? 이때쯤 생각나는 건 바로 얼큰한 찌개. 꽃게 맛보고. 찌개 국물로 입가심하면 쭉 내려가죠. 시원하다. 요즘에 공부하느라 맛이 떨어졌는데 여기 오니까 살아난 다행입니다. 것 같아요. 가짓수가 많은데 반찬이 다 하나하나 다 정갈하게 맛있어서 젓가락이 다 손이 다 가게끔 정말 맛있네요. 제가 지금 왕이 된 것 같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됐구나. 손님을 왕으로 만들어주는 14첩 숯불고기 한상. 주인장 어디 계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숯불고기의 목숨을 건 김전덕입니다. 엄마의 손맛을 내는 주인장입니다. 어떻게 하시다가 숯불고기 한상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음식하는 걸 좋아하는데 딸이 엄마가 너무 맛있다고 여러 사람들한테 맛보이고 주고 싶어서 숯불 한상을 하게 됐습니다. 14가지 반찬 중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뭘까요? 숯불? 다 맛있는데 하나를 꼽자면 불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고등어. 고등어도 괜찮죠. 된장찌개. 아, 된장찌개 빠지면 돼요. 제일 맛있어요. 아, 숯불 좋죠. 고등어 좋죠. 된장찌개. 진짜 먹어야죠. 어? 숯불. 아, 뺄 게 없네. 역시 불고기가 메인 메뉴여가지고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인기로 1등 자리를 꿰찬 숯불고기. 푸짐함은 물론 어른부터 아이 입맛까지 취향 저격. 아이고 잘 먹네. 아니 타지도 않고 어쩜 저렇게 잘 구우셨을까요? 에휴.
분량이 맛있죠. 제대로 잘 입혔습니다. 간도 너무 짜지도 않고 적당하게 달고 양념되어 있으면 탈 수도 있는데 간도 잘 되고 정말 맛있어요.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 숯불고기에 숨겨진 비밀은요? 먼저 숯불고기에 사용하는 고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기는 어떤 고기 쓰세요? 여기는 목전지죠. 이 목전지가 식감도 좋고 쫀쫀쫀하고 숯불향이 더 잘 돼 있어 더 맛이 좋습니다. 이제 고기에 양념 옷을 입힐 차례. 먼저 단맛 올려줄 배와 사과를 손질해주고요. 양파와 대파를 넣고 쉐킷쉐킷! 믹서기로 곱게 갈아준 다음 고기에 넣어 간장과 맛술까지 더해주면 끝인 줄 알았죠? 어머나, 왜 주인장이 슬쩍 눈치를 보시죠? 정체물을 가루를 얼른 넣으시는데 이것은 설마! 방금 넣은 거 조미료 아니에요? 조미료 맞습니다. 조미료가 맞다고요? 그렇다면 이 조미료가 맛의 비법? 무슨 가루죠? 조미료는 조미료인데 천연 조미료, 들깨가루예요. 들깨가루? 들깨가루이면 고소하고 담백합니다. 들깨가루에 감칠맛 더해줄 표고버섯 가루까지 넣어준 뒤 골고루 섞어주는데요. 그리고 72시간의 숙성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답니다. 숯불고기답게 굽는 것도 맛의 비법! 참숯만 쓴다는데요. 화력이 좋아서 고기가 더 맛있어집니다. 참숯으로 고기의 은은한 불향을 익혀주는 것이 주인장의 비법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불 위에서도 타지 않고 촉촉한 고기가 눈에 띄는데요. 고기 굽는데도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노하우가 좀 있으세요? 네. 고기를 세 번 뒤집어줘야 육즙이 빠지지 않고 맛있어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나눠서 뒤집어주시는구나. 손님들에게 맛있는 숯불고기를 제공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주인장. 야, 이러니까 안 타는구나. 처음에는 많이 태우고요. 많이 내뜨렸어요. 근데 많이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구워낼 수 있습니다. 돌판 위에 양파와 고기를 아낌없이 듬뿍 올려주면 주인장의 비법 가득 담긴 숯불고기 완성! 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된다? 나처럼 먹어요, 이렇게! 어머머머, 배우신 분! 이쯤 되니 매출이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월 매출이 좀 어떻게 되세요? 이번 달 매출이 8,100만 원입니다. 오, 잘해요? 벌어지는 월 매출! 어마나.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월 매출에 도움 주는 인기 메뉴가 또 있다고요? 뭡니까? 바로 고등어 조림! 아이고. 고등어와 찰떡궁합 빈 무와 함께 나도 한 입! 야, 자기도 한 입! 무가 푹 익어가지고 양념이 엄청 잘 배어있고 고등어랑 되게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과연 고등어 조림의 비법은? 먼저 고등어는 해동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고등어 조림에서 빠질 수 없는 무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때 무언가를 붓는 주인장? 부으신 거 이거 뭐예요? 물엿인데 2시간 정도 구우니까 무시가 부러지기 때문에 물엿을 넣는 겁니다. 약 40분 정도면 물엿이 물을 감싸 단단해진답니다. 물엿에 절인 물을 넣고 감칠맛 더해줄 된장, 마늘, 간장부터 매콤함 더해줄 고춧가루까지 넣어 2시간 동안 푹 끓여주면 매콤한 조림국물 완성! 어라? 그런데 왜 고등어가 안 보이죠? 이런 비법이. 고등어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넣어줘야 한답니다. 고등어는 제일 나중에. 이렇게 고등어 조림이 다 된 줄 알았더니 갑자기 냉장고로 향하는 주인장. 어어어, 촬영 중인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거 술 아니에요? 예, 술입니다. 맥주입니다. 아니, 많이 힘드셨어요? 아니, 제가 먹을 게 아니고 고등어. 아, 그렇죠. 찌질한데 이 술을 먹어야 합니다. 고등어에 맥주를 전해 넣어 잡내가 없어집니다.
고등어 비린내 잡는 주인장의 비법. 맥주를 넣고 푹 졸여줘야 고등어 조림이 진짜 완성된다네요. 바쁘다 바빠. 이번엔 얼큰함과 개운함 자랑하는 된장찌개를 볼 차례. 채소와 꽃게로 낸 육수에 다진 마늘을 넣어주고요. 가장 중요한 된장을 넣어주는데요. 어? 어머나, 또 된장을 넣어요? 뭐가 다른 거죠? 이게 저희 집에 들어간 된장입니다. 하나는 깊은 맛의 집된장, 다른 하나는 구수한 맛의 청국장. 청국장만 쓰면 청국장 맛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재래식 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구수하고 시골 맛이 나서 그래서 넣었습니다. 깊고 구수한 된장 육수 완성!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주인공 꽃게! 된장찌개 꽃게는 왜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 된장도 사람들은 꽃게탕을 좋아하니까 꽃게를 많이 넣고 있습니다. 꽃게를 많이 넣으면 시원하고 감칠맛이 나서 맛있습니다. 대파, 다진 마늘과 고춧가루까지 넣어 한 소금 끓여주면 꽃게 된장찌개 완성! 손님들이 줄 서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주인장의 비법과 정성이 가득 들어간 숯불고기 한 상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구수한 이 된장찌개 안 먹고 배길 수 있나요? 살이 그득한 꽃게는 물론 시원한 국물 맛까지 10점 만점에 10점! 얼큰하고 끼어지도 않고 깔끔해요. 입에서 아빠가 해주는 것보다 100배는 더 맛있어요. 아니 아빠는 옆에 있는데 괜찮아요? 제 집에서 자주 해주는데 아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맛의 향연.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하나 둘 모이는 이곳에는 바로 후식으로 무료 제공되는 식혜 때문인데요. 푸짐하게 먹고 식혜까지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역시 디저트는 식혜가 최고인 것 같아요. 손님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 바로 주인장이 직접 만든 수제 식혜이기 때문이랍니다. 매일 정성스레 엿기름을 짜 끓여 만든 식혜라 그 맛이 다르다는데요. 주인장 손맛까지 더한 수제 식혜가 손님들이 줄 서는 세 번째 이유랍니다. 마지막까지 완벽하네요. 너무 시원하다, 그렇지? 응, 맛있어. 행복해요. 후식까지 만족스러운 숯불고기 한 상. 과연 손님들은 이 숯불고기 한 상을 먹기 위해 얼마나 기다릴 수 있다고 답했을까요? 투표 결과 60분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오래 기다려서 먹었는데 후회 안 되는 맛이었고 생각날 것 같아요. 기다림도 즐겁게 만드는 음식이 있는 곳이라면 기다려야 제 맛은 앞으로도 출동합니다. 쭉!